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날 세우셨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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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러시모아 산의 얼굴 바위입니다. 바위가 바위에 조각을 했지요. 산 끝에 그 바위들을 가지고 조각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왼쪽에 보면은요, 일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즈벨트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누굴까요? 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 누구요?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네 사람을 조각을 한 것,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아,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연평도의 얼굴 바위입니다. 얼굴이 보이십니까? 예,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그 앞에 그 보면은 제일 삐죽 나온 곳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코지요, 그렇죠? 얼굴이 보이죠. 눈이 있는 것 같고 입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사진 중에서 어느 것이 계획해서 조각을 한 걸까요? 어느 것이 계획을 해서 조각을 했을까요? 자, 제일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 몇 번이에요? 예? 너무 쉬운 질문을 해가지고서 어처구니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에, 그렇죠? 먼저 보여드린 것이 분명하게 계획을 해서 조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는요, 특수한 패턴이 있어요. 네 명의 얼굴이 있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조각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이는 것은 그냥 어렴풋하게 보이는, 그래서 사람 얼굴 같아 이거예요. 여러분, 우연은 불완전한 거예요. 진화론은 불완전한 거예요, 얘기할 때,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 설계를 했으면 그것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의 얼굴이라는 것까지 정확히 압니다. 설계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 그렇게 쉬운 질문을 하냐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화론이 안 맞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창조론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그것밖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엔트로피라고 했죠? 이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집에 청소 안 해놓고 계속 먼지가 쌓여가지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불면서 막 그냥 방이 닦여지면서 반짝반짝하게 하고 어디선가 뭐가 날라와가지고서 막 그 뭐예요, 걸레질을 하는데요, 갑자기 너무너무 더 좋아졌어, 이런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학은 열역학 제2법칙에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연히 가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가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이건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에요. 그런데 교과서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에 창조론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창조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건요, 데모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거야. 그걸 집어넣는데 그것이 진리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신문을 보고요, 아니면 인터넷을 보면서요,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진리인지 알고. 저도요 인터넷에 저에 대한 정보가 잘못돼가지고서요 제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때요 사람들은 거기 나왔으니까, 책에 나왔으니까, 뭐 인터넷에 나왔으니까, 신문에, 여러분 신문에 나왔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를 가지고 편집을 하면은요 그 상대가 얘기했던 그런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것들. 참 그래서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 한 분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야생동물을 찍어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가서 그걸 잘 숨어가지고 열심히 며칠 밤을 새고서 그걸 찍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이어로 연결해가지고 다 조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냥 그렇게 직접 가서 찍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편집하면 뭐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TV에서 유명한 프로에서 어떤 목사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질문하니까요 갑자기 목사님 막 화를 내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그렇죠. 아우 저 목사님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대답해, 그냥 대답하면 되지. 근데 그때까지요 PD가 계속해서 약을 올린 거예요. 한 시간 이상을 약을 올립니다. 그래서 왜 자꾸 그러냐고 하는 것만 딱 해가지고 하니까, 아 저분은 그냥 화내는 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실과는 관계없이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데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리고 책에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무신론의 전도사, 그 다음에 진화론의 전도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도킨스이나, 이분의 이름은 다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은 아예 런던에다가 무신론이 맞다는 것을 광고를 하면서 막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요 제일 유명한 처음에 썼던 책이 뭐냐면 이기적인 유전자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요 근래 나온 책이 악마의 사도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아주, 이분은 진화론을 가지고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요 그의 책에서 여러분 딸을 낳으니까 딸에 사랑하게 되고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로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딸을 향한 애틋함을 스스로 신기하게 느끼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 안에 이기적인 유전자들이 종족 보존을 위해 아우성 치는 것일 뿐이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이기적인 유전자들이, 우리 안에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모든 다른 것들을 밟고 우성이 이것이 진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전자가 종족 보전을 위해서 아우성 치는 것이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사실은요 막 그냥 멋지게 그냥 뭐 이런 얘도 들고 저런 얘도 들면서 자기 하고 있는 얘기를 합리화하고 싶으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자기를 어떻게, 사람을 본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생존 기계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는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왜요? 진화하는데 적자 생존으로 우성이 열성을 지배하면서 계속 진화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딸을 향해 가진 마음도요 아버지 안에 이기적인 유전자의 종족 보전을 위해서 아우성 치는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을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이 가진 중요한 생각,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본 거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이 사람은 아리안이라고 하지, 아리안. 이 아리안족이 소위 말해서 이란 쪽에서 온 족속,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아리안의 이 족속에 속한 거거든요. 이 아리안족만이 아주 가치 있는 종족이고, 그리고 아리안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를 재편하는 것이 이건 진화론적으로 정당한 일이다. 왜? 이게 우성이고 가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등한 인종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 그들은 가지 쳐내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없애는 거죠. 그래서 600만을 유대인들 600만을 학살하지 않았을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그것은 별게 아닌 거예요. 왜요? 왜요? 우성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종족 보존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의 투쟁에서라는 그가 쓴 유명한 책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기를 원하는 자는 마땅히 싸워야만 한다. 이 영원한 투쟁의 세계에서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살 가치가 없다. 근데 뭘 위해서 싸운다는 건지 아세요? 자기의 종족 보존을, 우수한 종족의 보존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투쟁해서 그들을 이기고. 이게 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치병자의 단종이라는 제목, 그 나의 투쟁 속에서 그 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함이 있는 인간이 결함 있는 자손을 상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은 가장 명석한 이성의 요구이며, 그 요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인간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내가 결함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자손이 번식이 되면 안 돼요. 왜? 진화론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 여러분, 진화론은 폭력과 투쟁과 전쟁, 독재의 정당화를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두 종류의 예를 들었어요. 도킨스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히틀러와 같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살아가는 인생을 기계적인 인생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를 생존 기계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뭘 위해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진화론자의 한계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5일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 5일째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바다 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리고 하늘을 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것, 앞서 본 것처럼 여기에도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설명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과학적인 설명.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다윈이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했을 때, 자 보세요. 진화론을 얘기할 때 그 진화의 과정이 어느 때만 보여줘서는 안 돼요. 진화는 계속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그 진화의 과정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걸 못 봤거든요. 종류대로 있는 대로.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은 종류별로만 유전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게 과학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안 보이니까, 아, 그럼 화석을 통해서 중간 과정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화석을 연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수억 개의 화석이 발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 속에서 그 중간, 예를 들어서 개에서 고양이 사이의 연결 교리, 진화의 과정을 볼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에서 사람, 그래서 유인원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화석에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뼈 하나 몇 개를 발견하고 나서, 이빨 하나 몇 개를 발견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야, 유인을 발견했다 그러니까요. 야, 맞아. 야, 발견됐구나. 신문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그냥 원숭이의 뼈였어요. 그냥 사람의 뼈였어요. 나중에 그거는요, 유인원이 발견됐다는 뉴스만 나오지 그거 아니었다는 뉴스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이 유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 단계가 이제까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성적인 우리의 판단이 뭡니까? 진화가 됐다면 진화의 과정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화의 과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류별로 창조되었다. 이게 얼마나 과학적인 선언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이렇게 한 큰 바다 짐승들과, 여기서 큰 바다 짐승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의 탄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great whale입니다. 아주 큰 고래 혹은 great sea monster, 아주 큰 것. 이것부터 얘기를 해요. 진화론은요, 작은 것 그리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그렇죠? 과학은 뭡니까? 복잡한 것이 나중엔 점점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열역학 법칙에 의하면은요. 성경에서는 먼저 큰 거, 하나님께서 복잡한 것 먼저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대로 러시모어 산의 바위 얼굴하고 소연평도의 바위 얼굴,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되는 거는 가다가 그냥 그렇게 닳고 이러다가 비슷하게 뭔가 될지 모르지만 뭔가 명확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설계해서 만들어질 때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의 생물들과 그리고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그런데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예요? 그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한번 담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번성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왔고요, 충만과 번성,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뭐에게? 피조물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을 주었어요. 자, 연어를 한번 볼까요? 바다의 고기 중에서 연어, 민물에서 부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수백 킬로를 갑니다. 그런데요, 다시 자기가 살았던 것으로 정확하게 연어는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신 능력이지요. 여러분, 과학으로 아무리 연구해봐야 파헤칠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연어에게 주신 거예요. 뱀장어는 반대죠. 바다에서 부화해서 어디로 갑니까? 민물로 갑니다. 수천 킬로를. 여러분, 북극 제비 갈매기라는 새가 있어요. 북극에서 남아메리카 또 남아프리카까지 이주를 합니다. 3개월간 무려 2만 2천 킬로미터를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지점에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요?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거길 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하시고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번성하는 능력. 흰 목도리 새라는 새가 있어요. 여름에는 독일에서, 겨울은 아프리카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초여름에 새끼를 낳습니다. 이 그 새가요. 그리고요, 새끼를 남겨둔 채 먼저 어미가 갑니다. 아프리카로 먼저 가요. 근데 재미있는 건 수주 후에 이 새가 더 자라가지고서 어미를 찾아가는데 그 어미를 다 있는 곳을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갈까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능력. 제왕나비라는 나비가 있어요. 이 나비가요,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가는데 시속 50km까지 나비가 날아갑니다. 총 550km 정도를 이동하는데 쉬지 않고 15, 16시간을 갈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날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새가 있어요. 벌새는요, 하루에 1초에 80번을 날개짓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똑딱하는데 80번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따구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딱따구리. 딱따구리는요, 여러분이 나무를 쪼아대잖아요, 그렇죠? 쪼아대는데요, 쪼아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부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막 쪼으면 이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 꼬리가 얼마나 또 균형을 맞추게 이것이 창조가 되었는지요. 자, 그런데요, 1분에 1000번 이상 나무를 쪼는답니다. 이것이 대단하죠. 근데 나무를 쪼을 때, 자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쓰러져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다치면 어떻게 되죠? 뇌진탕이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중력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이 그 무게가 중력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중력에서 넘어진 무게 때문에 우리가 뇌진탕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따구리가 그 나무를 쪼아대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중력의 1000배 되는 걸로 쪼아댄답니다. 그러니까는 머리가 한번 탁할때 머리에 얼마나 큰이 뭐지요? 충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그대로 넘어졌을 때에 그 충격의 1000배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 딱따구리의 안에 있는 머리뼈와 뇌의 완충 장치가 중력의 1000배 되는 그러한 것으로 쪼아댄다 할지라도 뇌진탕을 일으키지 않아요. 벌레를 잡을 수 있는 바늘 같은 혀의 끈 모양이 있고 나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긴 혀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진화가 됐을까요? 진화가 돼서 그렇게요? 아니에요. 설계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얼굴 하나도 바위에 있는 것, 설계된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하물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는데 그렇게 번성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 그 짐승들과 새와 나비와 이런 것들이 그 능력을 보면, 야, 도대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그것들이 할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요, 이 동물을 연구하고 이런 새들 연구하다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충만케 되는 능력.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 8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다. 근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불뱀이 있어요, 거기는. 거기는 물이 없어요. 황량한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들이 걸어갑니다. 근데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의 인생을 지켜. 거기서 너희들이 그냥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나의 능력으로 너를 덮어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우리는 내일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출애굽시켜준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바람과 눈보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불뱀을 만나기도 해요. 자, 오늘로서 인생이 끝이고 난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능력을 주어서, 나의 복이 이거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야,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멋지게 인생을 만드셨나? 너희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 광야 같은 인생 살잖아요. 우리는 사막에서 물 한 모금 그거 하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러한 인생과 같은 삶을 살기도 했잖아요. 비바람 때문에, 아니 파도 때문에 울렁이는 나의 인생, 안개에 가득 차가지고 내가 뒤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이제 끝이고 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경험하며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제단을 해볼 때요, 정말 능력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리더였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를 쫓았거든요.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어요. 출신도 그래요? 자기의 교육받은 것도 그래요? 자기의 모든 것들 볼 때 어떤 사람보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장 9절을 보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에 걸렸거든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구절을 다시 보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든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지게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내 지혜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멋진 것으로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것들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히려 자기는 능욕을 자랑하고 기뻐한대요. 궁핍을, 박해를, 곤고를 내가 그래서 하나님 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가진 역량보다도 더 멋진 것들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또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찬양하며 간증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요, 뭔지 아세요? 내가 두 주먹을 줘야 돼. 내가 이를 악물어야 돼. 내가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리고 적자 생존의 원리로 갈 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돼. 그게 다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혼자인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이기적인 유전자가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일어서도록 만든다고 얘기하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혼자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진화론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사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 힘들게, 불행하게,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자살하게 돼요. 히틀러도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단한 진화론자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다 불행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니까요.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고등학교 동기가 먼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는 정말 능력이 있었거든요. 힘이 있었거든요. 자기 있는 곳에서 언제나 수석이었고 1등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너 능력이 대단하다 인정해줬거든요. 근데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 유관재 목사, 너 자네가 목사가 아닌가? 내 얘기를 좀 해주게나 하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할때 이런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주먹, 자기 지혜, 자기 능력 믿고 살았대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불행하고 억울한 인생인지, 불쌍한 인생인지 알았대요. 나 혼자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인지를 알았대요. 그것 좀 얘기해 주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인지 알아? 사람들은 내가 1등을 하고 잘났고 특채로 진급을 하고 내가 뭐든지 잘 돼갈 때, 야,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기는 고독했다는 거예요. 혼자 억금니 깨물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억울한 인생을 살았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화론적인 삶을 살았던 인생,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었던지 인생의 황혼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라고. 시편, 그래서 105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주먹을 불끈쥐고 이를 악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서 땅을 보며 사는 인생이라 가슴을 펴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시는지요. 왜?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어떤 복? 어떤 복을? 내가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복? 충만하고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멋진 인생을 세워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창조의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사는 외로운 인생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행복한 인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적시소서. 주님의 은혜로 내게 기름 부으소서. 주님의 영과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능력 영원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창조의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의 하나님, 만을 간구합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사는 외로운 인생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행복한 인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적시소서. 주님의 은혜로 내게 기름 부으소서.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저를 위로하고 다시 도전했던 귀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여기까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어요. 지금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내가 문제를 당했는데요, 근데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했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어떤 자들에게? 악망하는 자,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 향해 걸어가고 웅크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 향해서 두 손을 펴고 주님을 향하는 자들,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 주님만을 희망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함께해서 내 능력을 준다. 내 능력을 준다.
너 혼자서 너의 길을 걸어가면서 네가 손을 꽉 잡고 이를 악물고 너희들이 아무리 한다 할지도 피곤하기만 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 그래서 피곤치 않게, 곤비치 않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면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내가 만들어준다.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분을 앙망하는 자.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지만은 주님과 주님의 그 능력과 나와 상관이 없네요. 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고서 손 내려놓고 있지 않냐? 그러지 마라. 나를 앙망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능력을 줄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30, 40대에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건 막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어 이러면서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또 느껴온 게 뭐냐면 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맞춰주지 못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요구가 개인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어떻게 못해. 저는요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야 내가 이런 것도 못하는데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잘해줄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빨리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근데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함께 우리가 하나 돼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근데 제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근데요 설교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언제나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요. 찬양을 하면서도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나요? 가면 갈수록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네요. 이런 힘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올라가지고 하나님 주님께서 직통 계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제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성을 주셨고 감성을 주셨고 제가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 그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얹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얹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힘들게 불행하게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다음 연구하며 이런 것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얹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앙망할 때 내가 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주세요. 하나님 또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주셨군요.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 다해야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 위에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그 은혜를 덮어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흔적을 경험하는 귀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